네, 서울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. 심평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. 예. 우리나라 노인 인구 다약제 사용 비율 세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요. OECD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다약제 사용 비율을 보면은 64.2%. OECD 국가 전체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. 그리고 심평원이 지난해 발표한 그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 8명 중 1명, 12.2%가 90일 이상 10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과도한 다약제 처방을 받는 그런 것으로 밝혀져 있고, 이러한 과도한 다약제 사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년층의 다약제 사용 증가와 함께 약제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. 예.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약제비 지출이 약 112만 원, 전체 국민 평균 지출액 41만 원의 2.7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약제비 지출이 이 전체적인 뭐 그 약제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다약제 복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심평원 연구 영역 결과에 따르면은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그룹에서는 입원, 응급실 방문, 그리고 사망 확률이 각 1.32, 1.34, 1.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이렇게 노인의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노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.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현재 그 노인에 대한 그 처방 건당 환자당 처방 건당 약품 품목 수를 6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그래 지표로 해서 병원 평가할 때 사용하고 있고, 또 실제적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요즘에 그 수명들이 평균 수명들이 늘다 보니까 질환들을 두세 개씩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저희들이 주입 기구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노인들이 되게 보면은 또 의료 쇼핑에서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서도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그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이게 보다 직접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요. 그 개인별 복용 약제 수도 개수가 10개 이상 됐을 때 이 좀 알림 메시지가 뜨는 DUR 기능 추가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? 실제 처방을 하면은 제가 이제 DUR의 장점이라는 거는 중복 처방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고, 네. 제가 처방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지금 처방받고 있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처방되는 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과거보다는 DUR의 장점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한 거죠.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학 지역에 안 나오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는 뭐 DUR이 지금 의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. 조금 이게 그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입니다. 그래서 아까 DUR을 제가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네. 제가 냈던 겁니다. 좀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예. 과도한 그 약제 처방으로 해서 약제비도 증가하고 건강도 해치는 그런 일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